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은 먼저 시간에 이어서 바트미 2부 시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바트미는 제게서 줬던 가장 큰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석양입니다. 이 바트미의 석양은 날씨가 좋으면 그 떨어지는 태양이 정말 그 결안과 같이 아주 그냥 쏙 들어가는 게 그대로 보이는 바투미의 석양.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한국에 물론 서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야. 봄이 오면 또 어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미당 서정준님께서 가장 와서 살고 싶어 하셨던 곳이 바로 코카서스. 그 코카서스 중에서 조지아가 바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 새는 이렇게 울었나 보다 라고 시를 쓰셨던 서정윤님께서 가장 오시고 싶어 하셨던 곳이 바로 이 코카서스 조지아입니다. 코카서스 조지아는 푸시킨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차이콥스키를 비롯한 많은 안톤 체호, 많은 구소령의 문학가들이 오고 싶어 했던 바로 휴양지입니다. 그 중에 티빌리시도 있고 카즈베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곳이 바로 이 바트미입니다. 그래서 서정준님은 1991년 방옥자 사모님과 함께 조지아를 방문하시려고 했었지만 그 당시에 조지아 전국이 너무나 혼탁했고 그리고 사모님의 건강이 악화돼서 결국은 모스크바에서 포기하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먼 길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우리 바트미 세우님이 컵라면도 갖다 놓으셨네요. 여기가 바로 바트미, 우리 바트미 세우님의 에어비앤비입니다. 멀리 보이는 게 바로 이렇게 지금 4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수변 공원이 있고 앞에 이제 볼바르 파크라 그러는 해변 공원이 있습니다. 일기예보상은 오늘 비였는데 비는 안 오고요. 티빌리시에서 한 5시간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고속도로들이 많이 새로 개통을 했네요. 이 주변에 보시면 눈이 빽빽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블랙시
바트미는 티빌리시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도 좀 더 저렴합니다. 보통 이제 티빌리시가 뭐 블랙 프레임이라 그러는 이제 골조만 된 건물을 분양할 때 거의 뭐 기본 한 600불 이상, 700불 뭐 이렇게 넘는데 반면에 바투미는 이제 500불대 미만도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투미는 인구가 실질적으로 15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체 인구는 너무 작습니다. 티빌리시가 약 한 150만 되는 데 비해서 여기가 한 15만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인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방문객들 아니고는 뭐 여기서 뭐 에어비앤비가 됐던 뭐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티빌리시보다도 여건이 더 안 좋습니다. 다만 7, 8월의 경우는 최고의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 8월 두 달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1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시는 거와 같이 아까 세호님, 이게 오르비라는 데인데요. 뭐 오르비, 알리안스,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은 거 대부분이 이제 저런 콘도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45스퀘어미터, 뭐 50스퀘어미터 미만대 또는 이제 방 두 개 있어봤자 뭐 한 60스퀘어미터가 안 되는, 그러니까 50스퀘어미터라 그래도 인테리어 공사하고 뭐 마무리를 하면 약 한 5만 불 정도 이렇게로 구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거를 렌트를 올려면 특히 한국인 대상으로 뭐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에어비앤비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예 이제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고요. 그나마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조금 운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집이 한두 채 정도 가지고는 계속해서 돌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 왼쪽에 지금 있는 건물들이 전부 새로 짓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일단 기존 엄청나게 많이 건축이 완공이 됐고 그러고도 또 지금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보면 또 올드타운이 있는데 올드타운에도 또 저와 같이 건축물들이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지금 고니오 요새라는 쪽에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해서 발표를 했지만 바투미 자체가 15만인데 신도시 쪽으로 뭐 인구가 유입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외에도 조지아에서는 아나클리아라는 데 역시 또 뭐 한 15만 이상 하는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2010년도 발표하고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방 두 칸짜리 갖고 있는 에어비앤비 세호님이 또 새로 인테리어를 마무리한 건데요. 지금 세호님 같은 경우는 아홉 채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홉 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돈이 남고 어떤 데서는 돈이 안 남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이 되지 한두 채 가지고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채산성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손님들 자체가 다 외국인입니다. 뭐 러시아라든지 유럽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쪽 사람들 위주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건축물들이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생활에 대한 거는 바투미 세호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요. 세호님이 사실 저보다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데가 이제 이 바투미 올드타운이거든요. 이 올드타운에도 저렇게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 올드타운에서 또 올드타운 내에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약 한 뭐 한 6, 7k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 안쪽에도 저렇게 아파트들이 많고 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 아파트로 옮기기 위해서 조지아 건설회사들이 짓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변가에 또 어마어마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투미 상권은 거의 70% 이상은 터키인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호텔들도 다 터키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터키인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바투미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진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투미는 티빌리시보다도 더 그냥 휴양하러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있는다든지 뭐 보름 정도 있는데 글쎄요 그 정도까지 있을 만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지아 사람들의 경우는 보통 한 달씩 휴가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실질적으로 한 3, 4일만 있으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생각만큼 갈 만한 곳도 많지 않고,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원,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에 조금 이따 소개를 했는데, 군이요, 요새. 그 다음에 이제 뭐 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책하는 해변. 사실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한 4, 5일 정도만 있다 그러면, 뭐 구석구석, 물론 이제 더 자세히 보겠다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있는 고미슨 무타라는 뭐 산악지역도 있고, 우질게티라는 데도 다녀올 수 있고, 우레키, 코블레티, 뭐 이런 데도 다녀올 수 있지만, 지금 또 이 왼쪽에 보이시면 이게 또 현지인들 대상으로 해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변가하고는 떨어져 있는 이 안쪽에도 건축물들을 이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부분 다 완공한 된 건물들도 많고, 벌써부터 조지아도 몇몇 회사가 부도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경우는 완공된 건물을 사지 않고 그냥 건축물을 사게 되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이게 시공사의 어떤 책임 보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지아 건축법이 이렇게, 만약에 내가 건물을 짓더라도 안에 이 나무가 있으면 그걸 베지를 못합니다. 여기는 바로 그 바투미에서 제일 유명한 맥주 공장입니다. 맥주 공장. 그래서 제가 맥주 공장에서 맥주를 사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지금 보신 그 레스토랑에서 이 고등어 구이가 나오는데, 고등어 훈제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또 아주 맛있습니다. 짜지도 않고 조제 많은 게 짠데, 지금 보시면은 게 이제 여기 비어, 바투미 비어라 그래서 공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맥주를 사서, 지금 보시면 저기 이 아저씨도 이제 맥주를 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맥주를 이렇게 리터로 이렇게 사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걸 직접 안 사실 경우에는 옆에 아까 보셨던 그 레스토랑에서 맥주 이 공장에서 바로 뛰어다가 생맥주를 또 줍니다. 그래서 아주 여름에는 아주 이 생맥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뮌헨이라는 또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깐지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깐지. 깐지는 한국의 족발 같이 비슷한 소세지 이런 요리가 있는데, 아주 그 요리도 일품이고 또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제 바투미 세우님하고 그다음에 또 신랑하고 같이 요 레스토랑에서 같이 이제 이 맥주를 또 마셨습니다. 제가 바투미 이틀가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요 때만 딱 비가 안 오고 여기서부터 그냥 이틀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결국은 촬영도 못 하고, 사실 좀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요 고등어 훈제인데요. 아주 고기도 맛있고, 아주 진짜 맥주 안주로서 최고였습니다. 짜지도 않고. 혹시 바투미에 가시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죠. 이 석양이 바투미의 최고의 멋은 이 석양.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12월 달, 이 루미나리라 그러죠. 바투미 시내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습니다. 티빌리시도 아름답지만 바투미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는 다양한 이 조명들로 아주 예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투미나 티빌리시나 야경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뭐 속지 말자 조명빨. 예, 그래서 아주 조명들이. 그 지금 여기 이제 뮌헨 레스토랑 아니고요. 뮌헨 레스토랑은 피아자 광장 그 옆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가시게 되면 뮌헨 호프집,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바투미 비어집, 그리고 지금 이제 피아자 광장, 이런 데는 꼭 들어보시고, 그리고 어딜 가더라도 특별하게 뭐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데가 이제 고니오 요새입니다. 고니오 요새는 바투미에서 사르피 주 국경 쪽으로 약 한 20분 정도 가면요, 로마가 1세기에 만들어졌던 요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마띠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였던 마띠아의 무덤이 묻혀 있었다 그러는 자리고요. 이 성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적지에 이제 가시게 되면 바투미가 1세기에 벌써 황토관으로 다 이 상하수도를 만들어 놨었다 그럽니다. 뭐 대부분 다 이제 없어졌고, 요 안에만 그 남아 있습니다. 일부 황토관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병사들이 목욕했던 뭐 목욕탕, 그런 시설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이 또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돌아보시면 사실 여기 그 독일인 슐라이만이라고 알려져 있죠. 슐라이만이
트로이 목마를 발굴했던 슐라이만에 의해서 바투미 지역도 역시 많은 발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보시게 되면 뭐 세계 지도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었던 뭐 각종 그 전쟁 용품들 그리고 자기들 그다음에 이제 금속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오리지널은 따로 보관되어 있고 모조품들이 다양한 형태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고니오 요새를 한번 다녀오시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제 새로 또 추가로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를 계속해서 발굴을 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또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LG 광고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다 이제 올드타운들 내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 고니어 요새에서 한 20분 정도 가면 바로 이제 이 터키와의 국경이 나타납니다. 이 고니어 요새는 고니오 압솔로스라고 얘기됩니다. 고니오 압솔로스는 누구냐면 바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메데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마녀 메데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마녀가 바로 키르케입니다. 키르케, 키르케의 질녀죠. 그러니까 조카인 메데아의 동생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잠깐 얘기하면 그 그리스 로마의 이아손이라는 이름이 바로 제이든입니다. 제이든. 제이든이 아르고스라는 배를 타고 5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황금 양털을 가지러 지금 보이시는 이 지역, 아짜라 지역. 이 아짜라 지역을 콜케티 또는 콜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아크메타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지역으로 황금양털을 가지러 옵니다. 당시에 황금양털은 만병통치였고 모든 걸 다 치료하는 이게 지금 보이시는 데가 바로 이 고니오 요새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내부 박물관에는요 정말 다양한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속서부터 금속공예, 유리공예, 그러니까 기원전 지금 3세기에 이 땅이 그리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곽에 어떻게 적을 무찌르게 됐었는지, 그 다음에 또 이제 1세기에는 로마의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의 도시의 하나였고, 또 1세기에는 바로 로마였던, 이 고니오 요새, 그러니까 이 아짜라 지역, 이쪽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 박물관에 다양한, 용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니오는 바로 메데아의 동생이었습니다. 아크메타,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아크메타가 이 황금양털을 가지고 도망가는 이아손과 메데아가 결국 같이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인 고니오를 12조각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12조각을 내서 이 고니오 요새 앞에 이 바다에 뿌립니다. 그로 인해서 아크메타가 결국은 추적하지 못하고 이 자기의 자식을 다 수습하기 위해서 추적을 못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아손과 메데아는 제우스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키르케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그것이 복원되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바로 제가 2017년 걸어서 세계에서 속으로 방송됐던 장면들을 촬영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다양한 유물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유물들과 함께 고니오 요새를 꼭 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니오 요새에 가시면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바로 1세기에 만들어졌던 황토관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바로 로마 병사들의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로마는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너무나 그 목욕탕 내에서 쾌락과 환락과 모든 것을 누렸던,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황토관들이 그러니까 상하 수도가 다 관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고니오 요새는 큐빗, 그러니까 사각으로 되어 있고 그 형태 안에서 검투사들이 연습하는 데서부터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시면 꼭 또 드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아짜룰리라는 핫짜뿌리입니다. 아짜룰리 핫짜뿌리.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각종 무기들. 아, 공성전에 사용했던 성곽을 부수기 위해서 썼던 무기들. 아, 입니다. 사실 바투미는 가시게 되면 사실 저는 한 10번 가면 8번 정도 비가 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마띠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 가롯 유다를 패하고 나서 자살한 뒤에 뽑았던 13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와 같이 유물들 다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다시 티플리시로 오든지, 그리고 바로 그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거기에 바투미 공항이 있습니다. 바투미. 바투미 공항도 역시 국제공항의 하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라든지 또 최근에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노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요, 모스크바 또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데서들 또 많이 옵니다. 터키에서도 물론 들어오지만 이 고니어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나타나는 게 터키의 국경입니다. 사르피라 그러는 터키 국경 쪽 다가오면 지금 저기 보이시는 건물이 바로 넘어가면 이제 터키 트라부존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포장도 됐고요. 여기 이제 요 동상이 있는 데를 지나쳐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바투미에서 트라부존을 거쳐서 이스탄불까지 가는 버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